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창세기 1장 1절 하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는 그 설교를 할 때 열심히 그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까 설명보다는 주로 선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xplain 하지 않고 proclaim 하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설명도 가능해야겠죠. 그렇지만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세요.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 자체가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떤 설명도 하지는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일단 period.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게 믿어지냐는 거죠. 진짜로. 그 말씀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이 아주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2절에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대칭이 되거든요. 어떤 세계가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원어로 영어로도 제가 읽었는데 그것이 그 세계가 나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불신자들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왜 힘드냐? 안 풀어지느냐? 여기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난 세계 자체는 그런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 두 세계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세계 안에는 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를 바꿔가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도 하나님 초청하셨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세계를 바꿔가는 비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연수를 자랑하는 거, 우리의 열심, 노력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하느냐가 그거를 못 보면은요. 아무리 해도 결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거든요. 왜? 그쪽에서 잘 되면 그게 더 저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세계를 지금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이제 어떤 걸 전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창세기 주셨고 우리 홍 선교사님한테는 저한테 하나님이 사도행전 또 1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 하시던
예,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저희도 이게 이 같은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조명 성령으로 조명 시켜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의 세계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인 세계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그렇게 3년 공생을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혼돈 속에 있어요. 아직도 공허 속에 있어요.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좀 매몰차게 들리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알바원 아니다. 니네 권한이 아니다. 예수님이 좀 매몰찬 것 같죠. 그런데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이제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주님과 뭐 공생회 하고 뭐 몇 년 뭐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다 해봐야 세계가 안 바뀌면은요. 여전히 내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 육적인 세계. 그러다 보면은 계속 공허함이 와요. 혼돈이 있어요. 계속 흑암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속냐면은 우리가 괜찮은 거 할 때 속아요. 멋있는 거 할 때 속아요. 맞는 거 할 때 속아요. 제자들이 아주 애국자였어요. 아, 이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이제 영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야,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애국자죠. 아주 그 참 그 수준에서는 아주 참 충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잘했다 칭찬도 안 하셨어요.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좀 세계를 바꿔가라는 얘기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20여 년 넘게 미국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역이민으로 다 정리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이 땅에 이제 왔어요. 아직은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오락가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요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또 이런 사람들 같이 연결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제자 찾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연결을 또 주세요. 아주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가 안 바뀌면은요 하나님 그거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국적인 거예요. 우리만, 우리나라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세계가 안 바뀐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잘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애국심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가 안 바뀌면은요, 그 수준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여줬죠. 하나님의 선민인데도요. 아, 우리는 뭐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말이죠. 이 복음을 자기네들을 세우는 거에 사용했어요. 결국 그래서 원 가지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원래요 고조선 때부터 이 제사장의 나라였어요. 흰옷 입은 백이민족. 지금 이제 역사의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많이 이제 쉐어를 했지만
고조선 이 동이족이 이 한자도 우리가 발명을 했고 중국의 황제들도 우리가 보내주고 왜요?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거든. 구약시대에나 이 성령이 그 택한 자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과 통하는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고조선에 하나님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아 여덟 가족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벨렉대의 언어그룹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들이 나눠지면서 언어그룹별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한민족은 노아 가족의 장자, 샘족 속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어족을 가지고 지금 이 그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민족으로 인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 고조선을 통해서 중국의 지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아직도 이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왜? 공산주의는요. 유물사관이에요. 신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우상이 무너져 내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국의 이익으로만 보고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겠다.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내가 왜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이민족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대로 그것을 백성들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그 사상을 가지고 중국의 황제도요 우리가 파견했어요. 진시황도 동이족이 후에 네, 역사들이 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으로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 그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저희가 다 이렇게 저희 선조들께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동상주의자들, 종북들 이런 사람들을 척결하는 이유가 그저 그냥 평화통일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 우리나라를 통해서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계가 바뀐 사람들로 인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세계가 안 바뀌고 붙잡혀 있으면 자국적, 너무 국수적인 우리 민족만 위한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의 수준처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아주 지금 어려운 시기. 제가 20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이요, 상당히 좀 변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정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지금 제자 찾고 있어요. 군사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계세요. 이 세계가 바뀐.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